옛날부터 약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 탓이지라고 생각하는 게더 좋은 거라고 당연하게 배워온 게좀 있어. 남탓 연습을 좀 해야 돼. 멀쩡한 아이들이 백수처럼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되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학습된 무기력은 누구나 빠지는데 그럴 때 뇌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얘기해 준대. 어떻게 통제하는지? 뭐냐면 저에게 미래란 희망 고문이에요. 모을 수 있는 돈도 불려갈 수 있는 정도도 남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하찮아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취업 준비와 월 50만 원짜리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데요. 월세 관리비 내면 남을 것도 없지만 아끼고 모아서 달마다 5만 원은 저축하고 5만 원은 투자를 합니다. 정말 웃기죠. 5만 원으로 뭘 하겠다고. 결국 가지고 있는 자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거나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재테크는 아무래도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도 볕들 날이 올까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알래스카에 어떤 소수 민족들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 소수 민족들은 그 알래스카에서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대. 어떤 한 알래스카 소수민족의 청년 하나가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무슨 유엔 이런 데서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뽑혀서 왔나 봐.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온 거야. 근데 미국에서 내리는 순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책에 나와 있어. 안 추울 수도 있는 거였구나. 애초에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곳이 되게 추운 곳이었던 거야. 자기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선택,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산 거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자기 탓을 하는 게 옛날부터 약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 탓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당연하게 배워온 게 좀 있어. 맞아, 맞아. 근데 내가 항상 요즘 하는 말이 뭐냐면 남 탓 연습을 좀 해야 돼. 우리 대학 졸업했을 때 진짜 웬만하면 다 취업이 됐어. 근데 요새 애들은 너무 기회가 없는 거야. 빚내서 대학을 가도 그렇게 힘들게 졸업을 해도 취업 준비를 또 몇 년을 해도 좋은 회사 가는 건 너무 힘들어. 취업이 그렇지, 힘들어. 그렇지. 그래서 정말 멀쩡한 아이들이 백수처럼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되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사실 뭐 그런 거 같아. 너네한테 좀 더 열심히 살아봐. 난 그런 얘기하는 건 정말 난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진짜로 이 세상이 기회로 가득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세상이야. 그러면 자기 탓 좀 해야지. 그럴 수 있어. 근데 희망도 잘 안 보이고 뭘 노력해도 좀 안 될 것 같은 세상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기 탓을 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 이분은 지금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자본의 크기가 적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자본금보다 더 먼저 필요한 자본이 있거든. 그게 자존감이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내가 되게 싫어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두 번을 해.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 박스가 있어. 바닥에 전기가 깔려있는 박스인 거야. 전기 충격이 막 와. 따가워. 그리고 구석에 뭘 주냐면 누르면 전기가 끊어지는 버튼을 하나 달아. 그 버튼을 망가뜨린다. 너무 따가운데 버튼이 보여서 눌렀는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럼 계속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 걔들을 꺼내. 이걸 8마리를 반복해. 이제 본 실험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실험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좀 더 큰 상자 가운데 칸막이를 해놓고 칸막이가 되게 낮은 칸막이라서 이쪽 칸에서 저쪽 칸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 그쪽에 한쪽 칸에다가 전기 충격을 전기선을 깔아놓고 반대쪽은 없어. 이 앞에 실험에서 아무리 코를 눌러도 전기가 안 꺼졌던 체험을 했던 애들이잖아. 걔들은 벌써 막 마음이 아프다. 그런 애들은 이 전기 칸에 넣으면 바로 옆에 괜찮은 칸이 있는데도 못 가는 거야. 안 넘어가고 그냥 있어. 원래 그런 거니까. 이게 뭐냐? 이 실험으로 그 유명한 심리학 용어가 탄생한 거야. 학습된 무기력. 인간의 무기력은 학습된다라는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났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돈이 없고 가난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뭘 시도해도 잘 안 돼. 이걸 반복하면 무기력을 학습한다는 거지. 외국은 개인 상담이 좀 일상적이잖아.
거기서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 학습된 무기력은 누구나 빠지는데 그럴 때 뇌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얘기해 준대. 어떻게 통제하는지?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을 거꾸로 가는 거지. 뭐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해. 그럼 학습된 무기력이 그치? 빠지는 거잖아. 반대인 거야. 내가 뭔가 시도하려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져. 그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에서 자기를 일시로 빼올 수가 있다는 거지. 아, 성공을 학습시키는 거지. 근데 작은 성공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 사람들이 뭐냐면 연말 연초에 무기력증에서 탈출하려고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알아? 목표를 세우지. 계획을 세우잖아. 계획을 세우지. 다이어트를 할 거라며 뻥을 막 치면서. 그러니까. 3kg를 뺄 거라며. 거기에서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렇지. 다이어트 같은 거. 올해는 돈 모을 거라며. 헬스장 가고. 자, 근데 그럼 어떻게 되지? 한 달 정도 하고 실패하지. 그렇지. 학습된 무기력이 한 번 더 돈 거야. 맞아. 무기력이 그래. 더 커졌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뭐 그렇지 뭐. 그래서 그 상담사들은 너무 별거 아니어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계획을 세우라 그래. 되게 작은 계획? 예를 들어서 내가 들었던 게 이런 라이트하게. 거야. 라이트하게? 몇 달째 읽지 않고 끝에 한 두 페이지 남은 책이 있어. 그 두 페이지 오늘 읽고 잔다. 아~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막 용기를 모아야 되는 종류의 목표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했어. 그러면 계획한 대로 한번 한 거잖아.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지금도 아침에 작업실에 가면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할 일들 하나씩 없애는 취미로 오전을 보내거든? 근데 이게 너무 별거 아닌 것들. 가자마자 창문 잔다. 이런 거. 가자마자 뭐 키보드 청소한다. 너무 별거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내가 하려고 마음먹은 거를 지워나가는 체험을 진짜 별거 아닌 거 몇 개를 해나가면 지금까지 했던 학습된 무기력의 반대작용을 일부러 하는 거거든? 그것이 뇌를 속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살아보니까 투두리스트 있잖아. 그거를 하니까 그래. 완전 이게 자존감 높이는 데는 그냥 직방이야, 특효약이야. 이게 잠자기 진짜 얘들아 5분만 투자하면 돼. 잠자기 5분 전에 다이어리 아무거나 괜찮아. 빈노트 꺼내가지고 내일 할 일을 적어. 점 띡 찍고 뭐. 5월 며칠 점 띡 찍고 뭐 미용실 예약하기. 정말 사소한 거라도 내가 이거를 하고 줄을 쫙쫙 그으면서 어떤 성공의 학습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작은 성공을 하잖아. 그러면 성공도 학습이 되고 이것도 성공도 맞아.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작은 성공을 해본 사람은 큰 성공도 할 수 있고 맞아. 이렇게 일을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려운 일도 별로 겁내지 않고 일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이건 언니가 정말로 상징이냐. 맞아, 맞아. 이거 이제 잘못 책에서 잘못 읽는 사람들이 성취도 습관이다. 이것만 보고 막 큰 성취를 쓴단 말이지. 그래. 그럼 또 무기력이 학습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나는 이 사연 보낸 친구한테 일단은 현실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했으면 좋겠어. 자세히 정리해놓은 그 영상이 또 있어. 여기 눌러가지고 그거 꼭 보고 진짜 월세에서 전세로 한번 바꿔봐봐. 이거 그 월세 사니? 이걸로 시작하는 거? 깜짝 놀랐어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고 좀 월세를 줄이고 고정비를 줄여보고 그리고 월에 5만 원씩이라도 저축하고 5만 원 투자하고 그러니까 10만 원을 모으는 거잖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난 너무 예쁘죠. 그래서 기특해. 그렇게 습관을 가지면 우리가 월급이 늘 그 자리에 있진 않단 말이야. 내년이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를 거야. 그럼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또 좀 늘어날 거야. 내가 줄여서 월세를 줄여서 만든 돈과 또 버는 돈이 조금 늘어나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 이게 합쳐지면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돈이 커지니까 실망하지 마. 그냥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어. 양영순 작가님의 천일야화라는 만화책이 있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가지고 만든 거야. 그, 아 진짜? 아라비안 나이트?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아 그거야? 그건데 양영순 작가님이 이제 재해석을 한 아라비안 나이트인 거지.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느낄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너무 말이 되게 설명해놨어. 그냥 간신히 뭐 생각을 바꾸세요.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만화를 보고 있으면 내가 진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막 보여. 너무 신기하지. 나 항상 이렇게 막 약을 팔고 다니지만 진짜 그 만화 보면 깜짝 놀라. 그럼 마법 경험을 시켜주는 만화가 있다고? 있어. 양영순 작가님의 천일야화. 오 읽어보자. 깜짝 놀란다니까.